길로 오신다고 수고만 하셨습니다. 네. 많이 좀, 많이 좀 하세요. 네. 오늘도 이 추운 대전까지 20분 정도 먼 길 오셨다고 하는데, 어저께 이제 주인들을 듣기에는 또 당일치기로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진행하니까. 오늘은, 네? 잠시만, 비행 시간 늦을까봐. 여기 우리 공연장에서 처음 이렇게 와보는데, 여기 많은 분들 계속 공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뭐 나중에는 뭐 밴드 공연, 네, 또 이 자리에서 또 내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뭐 PS 원하시나요? 네! 당연히 원하셨습니다. 뭐, 한국에서도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뭐 허그에 같은 거 안 해주냐 그러면 뭐 PS 말고 뭐 허그 한번 해드릴까요? 네, 그럼 오늘은 PS 없이 사인만 하고요. 뭐 허그 한 번씩 해드릴게요. 사인할게요. 미션? 네. 4시 45분이네요. 네, 어쨌든 오늘, 저희부터 악수에 이렇게, 악수에 사인을 했는데, 주소 잘 지켜주셔서, 네, 감사드리고요. 뭐, 이제 뭐, 한국이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 없지만, 이렇게, 나가는 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. 크리스마스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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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감사드리고, 뭐 여기서 한 줄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많이 좀 뻘쭘할 것 같아요. 나가는 분들의 이렇게 하나씩 해드릴게요. 알죠? 네? 아, 요즘 책 끊었어요.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. 네. 아무튼 지서만 잘 지켜주시면은 아무 사고 없이, 네, 할 테니까요. 네. 한국에 있는 마지막 허그일 것 같아요. 네. 많이 뻘쭘하네요. 네. 아무튼 뭐 제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